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전공인가요? 네, 일동 제약인데 제가 한 5만 원에 매수해 갖고 지금 몇 달째 갖고 있는데요. 네. 그 한 60% 갖고 있는데 걱정이 돈이 투자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네, 60%라도 많이 돼 있어요. 자, 지금 그 비중이 60%에 5만 원인데 네네. 아우, 지금 되게 오래, 지금 그 추가 매수 같은 것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죠? 상황이죠.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뇨병 신약 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임상 실험 뉴스는 분명히 보셨을 거고. 네네. 근데 먹는 당뇨병, 이 당뇨병이라는 이 병은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먹는 당뇨병 신약에 만약에 신약을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호재일 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신약이라는 게 그 개발되기까지 임상이라는 그죠? 임상 시험을 네. 하잖아요. 임상 시험을 하는데 1상이 있고 또 2상이 있고 3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3상까지 최종적으로 끝나야 신약이 확실하게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뭐예요? 1상이에요. 그죠? 일상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밖에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일상까지 갔다가 또 이상까지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들이.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네. 조금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요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5천 원에서 네. 거기다 이번에 재료가 나왔다는 건 이제 물론 좋은 건데 저는 네. 이제 좀 그 의아스러운 부분은 왜 그 전에 작년에도 그 비슷한 매수가 근처에서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그 코로나 단계로 해갖고 그렇죠. 더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안 팔았던 네.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또 많이 거의 거기서 절반 이상 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팔 가격은 아니에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라 거의 뭐 진짜 거품이 네. 쫙쫙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판다는 건 그러면 그 위에서 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목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들이 있을 거고 물론 요거 이 약발로 네. 좀 다시 또 주가는 떨어졌다 올라오기도 할 거거든요. 그 기간이 네. 좀 지나면 제약 쪽도 이제 수급이 돌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일동 제약도 네.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종목은 어쨌든 흔들든 뭐하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가격. 이 가격은 네. 26,000원입니다. 2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네. 돼요. 꼭. 네. 아시겠죠? 절대 네네. 이 밑에 선을 일단 파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올라왔다가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26,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